이 구조는 군인에 어울리는 구조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다? 수기가 없다. 금도 없다. 목화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목화 이런 식으로 오행이 편중돼 있으면 다혈질이에요. 뭐 의롭다 뭐 그런 표현하지는 남자답다 뭐 아싸라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런데 군인의 특징이 뭐냐면 몸땡이죠. 몸을 쓰는 거예요. 육체를 활용하다. 군인은 뭐 요즘에 정보통신이니까 머리를 활용하지만 이 사주처럼 옛날에는 육체, 일단은 강하고 봐야 돼. 뭐 장비처럼 무거운 칼 하나 들고 적군을 패러 다녀야 되니까. 근데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무사, 장수, 뭐, 무과에 나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 아, 딱 아무것도, 그러니까, 금, 수, 이런 게 없다면, 뭔가 특수 조직에 어울리겠거나, 왜냐면, 목화로, 이거는 약간, 확인이 약한데, 시비를 따질래. 시비를 따지다. 왜냐면, 화기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밝히고 싶은 거예요. 밝히다.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정이 어떤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한다고. 일반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어떻게 되냐? 지랄 같다고. 아주 지랄병하고 자빠졌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일반 직에서는 안 어울려. 사람들하고 시비를 따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군인, 경찰, 뭐 종교 이런 쪽으로 가야 그나마 좀 평탄하다.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기가 탱천한데 어디에 있는데 사주에 뭐 안 보여서 그러는데 화기가 탱천한데 뭐 정화가 갑진월에 뭐 정사병호던가 뭐 이런 갑진월에 정사일 병호시 뭐 이런 식이 되면 저런 거는 다혈질이라고 시비를 따지려고 그런다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그러면 자꾸 트러블이 생겨. 근데 남들고 의롭다고 하지. 하지만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정화가 갑을 봤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 구조는 이제 좀 다른 거 뭐냐면, 을묘가 갑인을 의지해서 항상 이 무토 땅을 게임을 해야 돼. 을이 무토를, 갑이 기토를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막 다툰다고. 그러면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기냐는 뭘로 본다고? 대운을 본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을묘가 이긴다. 주로 몸 쓴다. 경쟁에서 이긴다. 그냥 무과에 등과하여 실랑에 이르렀다. 이 경우는 주로 임묘진의 십궁도에서 보면 임묘진 갑을 여기 그죠? 갑을 임묘 육체를 활용하는 직업이었다. 특히나 그 고대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자, 비교 사주를 하나 봐봅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계십니까? 조카가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데 육사정보과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군인인가? 근데 카페에 갑진 검색해 보니 군발이 공직 교육 공무원. 왜냐? 요 갑진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인진이죠. 그죠? 즉 임묘진. 육체 활용. 그런데 만약에 수기가 채워진다 그러면 공부 오래 하는 거예요. 임갑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기가 채워지니까 그러면 뭘로 바뀐다? 교육 공직으로 바뀐다.
근데 정보통신은 어디서 나오냐? 정보통신은 임수가 진토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게 해진 있잖아요. 그럼 해수에 숨겨져 있던 정보를 진토에 수집한 후에 진중계수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을로 뭐 한다? 좌우로 펼친다. 전달한다. 쉽게 말하면 해수에 뭔가 있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좌우로 막 퍼뜨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정보통신인데 여기에 오화가 있으니까 오중기토에 기록하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임갑기가 되죠. 그죠? 교육 공직이기도 하면서 건설 설계 뭐, 뭐 이런 뭐 도면 뭐 설계 도면 뭐.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의 당연히 할아버지는 요 구조가 연월의 구조가 좋으니까 분명하게 공직자 나온다. 시공명리학 거짓말 안 한다. 그죠? 자, 다른 구조를 봐봅시다. 자, 이사주는 오늘 다른 카페에 있는 거 그냥 올려놨는데, 뭐 출처는 밝혔고요. 자, 무을이죠. 오전에 다른 게 을계 했었죠. 그죠? 계을, 계축, 을묘. 그죠? 뭐라고 이게? 공직 쪽이다. 주로 교육 쪽이다. 유아, 뭐, 유치원 운영, 뭐 이런 예문이 있었죠. 그죠? 근데 무을 해가지고 자수까지 해서 을계모. 그죠? 이것도 교육 공직 이런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상하게 요거 무자무자로 복음이네. 그러면 뭔가 요 요게 사연이 있겠죠? 그죠? 아버지랑 떨어져 살거나 아버지가 일찍 가시거나 부모가 이혼하시거나 이거야 뭐 복음에 대한 문제고 궁이론 책에서 이미 다 설명했던 거니까 아실 거고. 자, 그런데 이런 구조는 이제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이게 왜 군발이지? 요건 공직은 알겠는데 나머지 거를 보면 어때요? 무토가 자월에 시절을 잃었어요. 시절을. 그죠? 그런데 이 수많은 수기들은 을 하나를 두고 을 하나를 두고 어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유랑 같은 거죠. 유랑, 방랑. 왜냐면 무토가 이 천간에서 가만 보면은 좌월에 어두워요. 뭐 밝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토의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곳, 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개념이 돼요. 그렇다고 육체로 활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묘진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신자진의 해수의 방랑 속성이 강하죠. 그 어두우니까 어디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조를 보면 어때요? 이사주는 구조를 보면 을이 여기 있는데 이 수많은 수기들이 무토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생각을 해봐요. 이게 허허바다예요. 여기에 뭔가 땅이 하나 있어요. 땅. 이걸 무토라고 칩시다. 무대, 그죠? 무대인데 여기에 을이 쪽배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기는 해자자 어두운 바다에 철썩거리는 파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무토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두개 땅이. 근데 뭐예요? 이게 무토무토는 이게 바다에 떠 있는 부표 같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둥실둥실 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끝에 여기 을목이 하나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는 어디서 이러면 좋겠어요? 물론, 어두우니까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 이런 개념도 있고, 을계무로 공지, 이런 개념도 있지만, 물상, 물형으로 보면 항만청 같은 거잖아요. 항만청. 이런데 하면 딱 모양대로 사는 거잖아요. 공직, 어둠, 배들이 쪽배가 묶여 있는 모양,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게합으로 뭔가를 밝혀내는 모양, 이 어둠들이 다 모토를 찾아오잖아. 그치? 무게함, 무게함. 쫓아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항만, 공항, 항만, 뭐, 수색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배두 개가 을, 사람들이죠, 사람들. 바다에 떠 있네, 그죠? 을해니까. 근데 요것들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표류하는 뭐 난민이라면 이쪽 을이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죠? 시간에, 그죠? 근데 연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국가, 공직 이런 개념으로 썼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군에서 모르죠, 또 항만 쪽으로 나갈지도 이제 물상을 살핀 거죠. 아까 그런 갑진의 수기를 채우는 임수를 채우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계수랑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임갑이 이거는 이제 국가 고위 공직자가 되잖아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때 그리고 뭐 무, 오, 갑인, 을묘 이런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육체를 쓰는 경우고 이런 구조는 육체를 쓰는 건 아니지만 꼴 자체가 공무원인데 약간 뭐 뭔가 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군인으로 간 거고 이제 그런 걸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차이점이 뭔지.